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 치료 결과의 친밀감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통이 차자 보다 전문적인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된다. 치료견들은 환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한다. 이거는 무슨 색 공이에요? 숫자는요? 놀이하듯 개들과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7번 어디 있어요? 7번? 1번? 여기 네. 그래. 이리 와. 치료 도우미견은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도 늘려줬다. 개들의 재롱에 신이 난 어르신들.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다. 앉아, 들어와. 들어와. 콩이가 예뻐요, 다리가 예뻐요. 아, 둘 다 예쁘네. 둘 다 예뻐. 네, 알겠어요. 네. 개들을 위해 간식까지 만들어 주셨다. 일주일에 두 번씩 6주 동안 실시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? 근데 호재 어르신이 원래는 그냥 계속 오시면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으셨는데 훈련하기를 했었거든요. 훈련하기를 하면 앉아를 할 때도 이제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. 그렇게 크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옆에 분이 못 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, 호재 어르신이. 거기서 되게 많이 여기 간호사 선생님이랑 저랑 다 같이 놀랬었어요.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끝난 후 환자들의 인지 기능과 우울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검사했다.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인지 기능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.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울감이었다. 프로그램 시작 전 8점이었던 우울감 점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.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떨어지자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. 반려견과 함께한 프로그램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다. 치료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내가 어떤 걸 신호를 보냈을 때 반응을 하고 눈맞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